보니 보니 보 하니 하니 하 보니 하니 보니 하니 예 매일 매일 이 시간을 기다려왔어 여기 여기 모여 우리 우리 만나 오늘도 재밌을 거란 느낌 적인 느낌 우리 우리 기다려 말하는 느낌 보 보고 싶어 보니 하니 하 하루 종일 오늘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게 오프닝 댄스는 잘 친 걸까? 멘트 하다가 실수하면 어쩌지? 친구들이 원하는 돌림판 선물이 안 나오면 어쩌지? 내가 이렇게 걱정하는 걸 친구들이 알면 어쩌지? 이렇게 걱정에 걱정을 계속하다 보니 아이 참 걱정을 해서 걱정이 사라지면 걱정이 없겠네 에? 아 그렇네 걱정을 한다고 걱정이 사라지진 않네요 기분만 안 좋고 헉, 나 이거 왜 이제 알았지? 대박, 보니짱! 사실요, 제가 한 말은 아니고 티베트에서 전해 내려오는 아주 유명한 속담이래요. 아, 역시 속담엔 지혜가 담겨있네요. 자, 들어보세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 22%는 사소한 사건들,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한 것이다.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사건이다. 즉, 96%의 걱정거리가 쓸데없는 것이다. 이런 거죠. 우와, 맞아요. 사실 이렇게 미리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보니 하니 봅시다. 우와! 네. 네, 이렇게 친구들이 하고 있는 걱정이 있다면 모두 내려놓고 본의 아니에 집중! 걱정 없는 저녁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기차 불러볼까요? 기차 나와라, 뿌잉뿌잉! 네, 친구들의 걱정을 물리칠 만큼 재밌는 시간들이 엄청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 채널 고정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행운의 편지 왔어요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잠시 후 친구들의 멋진 편지도 소개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중간에 시청자 퀴즈를 푸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퀴즈를 풀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면 추첨해서 선물을 팡팡! 쏘니까 채널 고정! 팡팡! 본의 아니와 함께하는 퀴즈 시청자 퀴즈! 자, 친구들의 걱정을 완전히 싹쓸이 하기 위해 준비했어요. 걱정 노노노 퀴즈! 걱정 노노노 퀴즈? 이 퀴즈는 뭔가요? 자, 걱정에 관련된 넌센스 퀴즈를 낼 건데요. 잘 듣고 어떤 게 정답일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못 맞추면 어쩌지? 선물 못 받으면 어쩌지? 이런 걱정 노노노! 이렇게 걱정하지 말고 모두 집중하세요. 자, 친구들이 걱정하지 않을 만큼 쉬운 문제가 나가니까 잘 들어보세요. 돼지가 뚝 방귀를 끼면? 어, 정답! 정답! 돈가스! 오호 왔습니다. 맞다. 돈가스 맞어요. 돈가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3번에 맞췄어요. 걱정 나란다. 자, 방금 문제는 사실 몸풀기용. 몸풀기용이요? 연습 문제였고요. 에이, 뭐예요, 보니 진짜 낸 줄 알았잖아요. 네, 저는 항상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문제 나갈게요. 돼지가 걱정을 하면 과연 무엇일까요? 1번 괜한 걱정, 2번 별 걱정, 3번 걱정 돼지, 4번 돈 워리. 자, 친구들이 틀릴 걱정하지 않게 힌트 바로 갑니다. 좋아요. 힌트는 English, 영어입니다. English. 오케이, 접수 완료. 자,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본의 아니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추첨해서 선물을 팡팡 씁니다. 정답과 당첨자는 내일 홈페이지에서 공지할게요. 그럼 우리 잠시 후 다시 돌아올게요. 채널 고정! 친구들이 편지를 많이 많이 보내줬는데요. 오늘 편지의 주인공은 신승현 친구. 자, 보니가 드디어 이렇게 됐습니다. 축하해요, 보니. 어, 왜요? 진짜 이거 한번 들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항상 들어줬잖아요. 아, 네. 자, 드디어. 자, 보니 하니에게
본의 아니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신승현이에요. 요즘 고생이 많으셔요. 그만큼 힘내시고 빨리 생방송 보고 싶어요. 코로나도 심각하지만 마스크 꼭꼭 쓰고 다니시고 같이 코로나 이겨내요. 신승현 올림. 와 정말 아주 우리 친구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편지를 쓴 거 보세요 한번. 어 여기 그림도 그려줬어요. 와 대박이죠. 그죠? 이렇게 본의 아니 캐릭터랑 싱크율 1000% 아니 10000% 너무 똑같다. 아 근데 저는 이거 보자마자 네. 갈라쇼에서 쓰는 탈인 줄 알고 이거 그냥 쓸 뻔했다니까 이거. 본인도 그랬어요? 네. 저도 방금 이거 보고 쓸 뻔했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네. 색깔도 이렇게 맞습니다. 그라데이션으로 넣어줬거든요. 아, 네. 한번 네, 보여줄까요? 다시 보여줄까요? 아 그러네요 이렇게?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넣어줬거든요. 이게 강약 조절이 정말 친구가 네. 대박이에요. 자 그림에서도 본의 아니를 아껴주는 마음이 아주 많이 느껴지는데요? 그니까요. 하니가 집에 가져가고 싶을 정도예요. 혹시 본의가 끝나고 하니한테 줄 수 있어요? 안 돼요. 내가 가져갈 거니까. 자 이렇게 이만큼이나 멋진 승현 친구의 그림 본의 아니 대기실에 걸어놓고 매일매일 서로 보는 건 어때요? 어 좋아요. 그럼 사이좋게 매일매일 보기로 합시다. 그럼 승현 친구를 위한 돌림판 돌려볼까요? 좋아요. 자, 과연 어떤 선물이 나올지 돌려 돌림판! 자, 돌아오고 있습니다. 멋있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돌림판을 보면 이번 돌림판에 어린이 젤리 비타민이라는 선물이 새로 추가가 됐거든요. 어, 먹어보고 싶네요. 우리 승현 친구가 비타민을 먹고 튼튼해졌으면 좋겠는데 어? 이거 뭐죠? 수학! 거품 목욕 놀이 세트! 오! 우리 친구. 네, 그래요. 승현 친구. 거품 목욕 놀이 세트 보내줄게요. 축하해요. 그리고 승현 친구 편지 너무너무 고마워요. 우리 친구 안녕. 자, 이렇게 아쉬운 친구들은 본의 아니 너튜브로 고고. 고고. 그리고 다음 이 시간에도 모두 본방사수. 그럼 언제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생방송톡 본의 아니 고고. 또 보고. 내일 또 보기. 안녕.